안녕하세요. 조동근 농노입니다. 지금 제 머리가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오늘은 머리를 자르러 와봤는데요. 여기는 지금 찬성형을 포함해서 코리안 좀비 MMA 대부분의 선수들이 머리를 자르고 있는 빌리캣 바보샵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살리지 않는 게 제일 좋아. 근데 이 스타일이 있거든. 지금은 되게 좋습니다. 샴푸. 잽찬남 샴푸대입니다. 자동입니다. 자동. 완전 이제 유튜버가 되셨네요. 네, 유튜버입니다. 머리를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스크 벗어서 바로 한번 해보세요. 웃겼어요? 출입문 두 개라서 그래서 가는 거 같아요. 밖에서도 먹는데 오늘은 오늘 뭐예요? 앞머리잖아요. 더 깊게 이렇게 더 깊게? 아예 얇게 입고 맞아 맞아 저도 좀 저녁에 일반으로 수업 들으려고. 아, 저녁에 오시려고요? 응. 오. 퇴근하고. 제가 화요일 와서 올게요. 가세요? 네. 저녁 수업? 네, 화요일 8시. 8시, 근데 아, 뭐죠? 8시. 9시 반에 오세요. 9시 반. 9시 반 차 수업이 오세요. 네. 얼굴 보기 힘들어요. 빌린 형 보기가 힘들긴 하죠. 오늘 이렇게 시합 봤어요. 오늘? 세필러한테? 네. 앞차기 맞고. 앞차기 맞고? 네. 좀 아예 아이비죠. 아이비죠? 처음입니다. 커버스는 기절을 하는데 형도 조카 있잖아요. 네, 6살. 6살? 야, 발음 잘해라. 형 친누나? 저 형인데 같이 드럽게 없으시네요. 쪽에도 걸려있죠. 저는 사실 오늘 봤어요. 그걸 찍으면서 수염정리 개잘하던데. 이제 그냥 감으로 해. 근데 깜짝 놀랐어. 제가 5년 길렀으니까. 응. 나이 짠 거는 3 넘었을 거예요. 지금 제일 전성기야. 네. 거의 바보샵에서 한 것 같아. 에센스를 바른 중입니다. 이건 가르미 인턴이야. 네. 그렇답니다. 네. 이번에 새로 나온 건데. 핫엔즈 그루밍 돈으로 18,000원입니다. 좋습니다. 이거 유료 광고인가? 무례입니다. 뒷광고 아닙니다. 드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약해서 예상이 없어가지고 편하네요. 제가 마지막에 오는 이유입니다.
형은 퇴근하려고. 아, 디테일을 잡고 계시답니다.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파우더 입고. 오. 오. 형 잘생기게 나온다. 오. 나온다. 네. 제가 찍혀 있습니다. 뭔 말이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또 가면은 사람 많을 거 아니야? 좋습니다. 나도 재밌는 느낌도 한번 싹 닦고.